내일 시장에서 또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에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이 보고 계신 종목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저는 동아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제품은 흡기배기 호스, 이것을 현대기아 자동차 또는 한국 GM, 쌍용 자동차, 르노삼성 등의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드럼 세탁기용 진동 흡수 및 완충 효과를 하고 있는 도어 글라스 보호 제품인 도어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그리고 일본 샤프전자 도시바 쪽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고무 생산 기술이 업력이 40년이 넘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주로도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좀 줄었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력으로 인한 감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은 다시 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양새이고요. 또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일단 최근에 9,200원을 돌파하면서 균형 가격을 좀 상승시키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만 잘 붙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시장이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짧게 네. 한 9,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1,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화성을 일단 박정식 대표님은 주셨고요.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메타버스가 좋았던 만큼 메타버스 관련주인 디어유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디어유는 오픈형 3D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2D 서비스에서 3D 서비스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이용하다가 바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산업에서 어떤 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예인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시나 연예인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디어유고요. 구독자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 구독 유지율을 또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도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미국과 일본 시장이죠. 특히 이제 일본 시장이 이제 4분기부터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은 특정 매니아층에 대해서는 특히 소비를 아끼지 않는 행태가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본 시장 진출도 좀 더 가시화될 경우에는 주가 측면도 좋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시면요. 가격은 짧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8,000원인데 42,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하방 경직성 단단하게 좀 굳혀져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뭐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내일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디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내일도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노루 페인트를 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노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이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노루 홀딩스 대신 노루 페인트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930억 원인데 현재 이 자본총계가 35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올해 초에 페인트 가격 인상이 있었죠. 인상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만 120억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기말 영업이익이 255억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기조면 작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실적과 그리고 저평가 기준 또 경영권 승계의 지분 경쟁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눌렸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9,400원 정도로 낮추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1차적으로 한 1,600원, 1,9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는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다음은 노루페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노루페인트 내일 한번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김상현 전문가께서 내일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뉴프렉스 하면서 3D 센싱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관련주입니다. 뭐 나무가도 3D 센싱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9.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에 기관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요. 뭐 요즘에 기관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메타버스 하드웨어, 3D 센싱 관련주로서 나무가도 뭐 아직 가격적인 오늘 비록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고 봐가지고요. 뭐 내일 나무가 진입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좀 진입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목표가는 최근 매물대 상단이 13,500원까지 시도 가능. 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늘 시초라인 오늘 급등했던 거 반납했을 경우에는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손절가는 11,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저희가 4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나무가 3D 센싱 쪽으로 수혜가 있는 관련 종목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디어유 그리고 동화화성 노루페인트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잘 공략해보시라고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내일은 좀 반전을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강한 시장 내일 나타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세 분 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